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양의 큰 목자와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되게 세세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을 일컬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합니다. 발등상이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앞마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마당에서 그 아들을 만유의 주가 되게 하는 일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이끌어 내신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죽어있는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던 일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피를 뿌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주기 위함이지요. 자기 백성들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어 있음에도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잃은 양들이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살고 있는 것과 같지요. 제 아래 신음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너는 제 아래 가두어져 있어 죽음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실존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종노릇 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하늘의 생명,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서 살리려 함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이지요.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기쁨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주시는 생명으로 건강하게 잘 산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반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내 힘으로 뭔가 해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생활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는 하나님의 잘못된 섬김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우리들의 피와 같지 않고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 들어있지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죽음에서 살려내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간을 죽은 자로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아덴은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과학이 모여있는 세상 중심과 같은 곳이지요. 또한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는 신들은 다 모여놓고 섬기는 신전들이 있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신전과 같습니다. 모든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모인 곳이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말하죠. 그곳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방송에 거대한 신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신전의 도시라 하며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세상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신이라는 신은 다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신은 인간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과는 전혀 다르며 참 신이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고 도리어 인간을 섬기는 참 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은 신에 대한 정성을 신앙의 근본과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지성명 감천이라는 사상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지요. 사람들은 땅에서 정성으로 빌면 하늘도 감동받아서 땅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었어요. 이런 사상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한밤중에 꼭 찬물로 머리를 감고 정성을 쏟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야 조상의 음덕을 잊는다고 하며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도 최고로 좋은 곳으로만 올렸죠.
이는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신에게는 당연히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한 사고가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이러한 사고가 우리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 이 습관으로 교회를 오가며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 열심으로 충성 봉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타고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고 알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으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단을 막아서 고통을 안겨주니까 이스라엘은 죽겠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지요. 이를 일컬어 악을 볼 자리로 소망의 물을 삼았다 합니다. 악을 볼 자리란 지옥과 같은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문이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는 땅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넉넉히 감당할 믿음과 힘을 부어주시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뿌림으로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는 인간들에게 없는 것과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이 신령한 복이지요.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전 언약 속에서 여러 가지 복이 담겨져 있죠.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전이라는 말입니다. 창세전이란 역사가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이란 뜻이지요. 창세전 언약은 우리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들끼리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에요. 인류 역사는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다스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성도의 구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명명된 자는 다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를 믿도록 창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작정한 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일컬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예수님 품에 있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인 인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 하고 성도를 지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자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 판단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지 않고 우리 행동을 잘했다 못했다 하며 그러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인생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인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행동으로 뜻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인생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인생이 아니고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의 뜻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 약속이 믿어짐으로
마귀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행함을 가지고 참소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어놓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다 아니다 참소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지요. 사랑이란 사랑하는 쪽에서 행하는 일방적인 행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이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러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이나 방해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한다는 약속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불러서 사랑을 해준 성도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앞이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였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인간의 창조 자체가 심판을 전제로 한 창조이지요. 심판이란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로 갈라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거룩하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흠이 있는 자가 되지요. 우리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분류로 구분합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구분하죠. 이를 언약 관점에서는 종과 아들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울에게서 난 이삭을 아들이라 하였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종이라 하였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하고 이스마엘은 쫓겨날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업이란 천국을 말하고 쫓겨나는 것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종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창세전 언약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는 언약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져 있으면 거룩한 자이고 피가 없으면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거룩과 비거룩은 예수님의 피로 결정이 되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 거룩과 비거룩을 구분하는 기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피가 곧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라고 제시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자기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러한 신앙관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율법 지킴으로 선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지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 시에는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났어요. 애굽의 심판이 일어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에서 살았고 그 피가 없으면 죽었지요.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냐 애굽이냐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 언약이 실제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새로운 기원의 시작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 실제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기원의 시작을 명하신 것이지요. 기원의 시작이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지요. 출애굽과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로 새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삼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속에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개의치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 것이 이미 담겨져 있지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새로운 민족이 생겨날 것이 이미 담겨져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도 실제로 애굽인들 중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만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죽음의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것은 구원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요. 죄를 고발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살고 있다는
그 은혜를 드러내어 알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모르는 자로서 진정으로 출애굽한 그러한 자가 아니지요. 율법은 이러한 자를 색출해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피가 없어도 자기 행위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자 하는 자를 색출해 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율법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피로 죽은 세상에 오셨지요. 오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다고 합니다. 창세전에 약속한 그 피는 인간의 피가 다르고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에서만 구원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의 피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시작을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떼시고 마지막은 큰 목재신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전체는 아들의 피, 이 아들을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오늘 떼시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문을 닫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보지 말고 그 무엇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언약한 영원한 언약에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코리안 성교 방송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히브리서를 나눔을 주신 목사님과 동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더욱 건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